제가 예전에 책장을 한번 싹 비웠었는데 그 후로 다시 버릴 게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. 제 방에는 비 오는 사람 답지 않게 레고가 좀 많습니다. 이거는 생일 선물로 받았던 레고입니다. 너무 귀엽죠? 레고는 아마 못 비우지 않을까. 결국 자잘한 종이만 좀 버립니다. 과제했던 것도 정말 정성스럽게 제본까지 해서 냈었는데, 아휴, 이거 이제 뭐 보겠어요? 버리겠습니다. 엽서 몇개 비우겠습니다. 이런 거는 여행 가서 사왔던 거고, 전시회 가서 사왔던 것들 몇개 버립니다. 이 립밤도 열심히 써서 다 썼습니다. 저희 언니가 줬던 립밤인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요. 작년에 여름에 몽골 여행 갔을 때 받았던 멀미약입니다. 몽골은 여행 가면 차를 엄청 오래 타야 되거든요. 제가 없던 멀미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이드님이 주셨던 약인데 이제 버리겠습니다. 아마 누가 여행 갔다가 사준 것 같은데, 누가 줬지? 어쨌든 버리겠습니다. 안녕.